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아이돌 캐스터 채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살짝 예고해 드렸다시피 11시 잠깐 오마주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마주 선배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뇌 섹시의 첫 번째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출석 체크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짤랑님이 먼저 채가에 얼른 나와서 짤랑님의 잠을 깨우라고 하셨는데요. 네, 얼른 일어나세요. 자, 제가 왔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난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얼른 잠 깨시고 저와 함께해요. 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거북이 양자님 안녕하세요. 차이나 룩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게 저는 트로피카나 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차이나 룩이라고 하시네요. 그런가요? 약간 치퍼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긴 있어요. 그쵸? 네, 짤랑님 안녕하세요. 주식백프로님 안녕하세요. 제스트라님 안녕하세요. 소아아하님, 채가연님 안녕하세요. 드럼님 저 왔어요. 잠이 확 깨고 좋으시다고. 아, 그래요? 저 좋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바로 7월 17일 무슨 날이죠, 여러분? 네, 거북이 왕자님 그게 뭐야? 세대 차이. 난 랩. 랩을 해달라고. 다우님이 제발 3시 반까지 해주세요. 영일만 친구님이 중국 아이돌 같다고. 아, 저 중국 아이돌 같나요? 제가 중국 아이돌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서 중국 사람 같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안녕. 제헌절. 네, 맞아요. 오늘은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은 어떤 날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뭐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또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잠시 후죠. 2시부터 서울시에서 2017 위대한 스토리 인 서울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역사 속 주인공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포켓몬고보다 재밌는 행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포스터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제도론 차이나 룩으로 보임 거북이 양자님, 달빛 조각사님 정답. 드럼님 제헌절이에요. 거북이 양자님 아재의 시선으로 보면 중국풍인. 아, 이게 중국풍이라고 거북이 양자님께서 거듭 강조해 주시는데요. 네, 넷플릭 옷 때문에 달빛 조각사님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그쵸, 맞습니다. 네, 거북이 양자 귀여워 귀요미라고 하셨습니다. 네, 달빛 조각사님 비 오는 날 태극기 달면 안 돼요. 거북이 양자님 근데 랩할 땐 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랩할 때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 저 그렇지 않은데 얌전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제헌절은 그렇지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 출근을 했기 때문인데요. 왜 제헌절은 빨간 날이 아닐까요, 여러분? 네, 바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에는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마 직장인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간 날 됐으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공휴일이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만들자는 헌법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안 찬성하시나요? 네, 다른 사람 같은 이벤트 한번 더 해주세요. 문제 주세요. 맞추게. 지금 보니 토끼 이빨이네. 아, 지금 보니가 아니라 원래 토끼 이빨입니다. 네, 제 토끼 이빨이에요. 약간 이빨이. 네. 귀요미송 좋다. 아, 귀요미송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한번 해야 되나요? 네, 무조건님이 반대. 드럼님 주식 가는 사람 입장으로 공유이 늘어나는 건 별로예요. 아, 진짜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군요. 네, 거북이 양자님 난 거북인데 가해신 토끼. 네, 서아아님이 찬성합니다. 내 생에 복나는 가나님 반대. 이노미님이 완전 중국 스타일이라고. 네, 주식 100%님이 30분 주식 연장 폐지해주세요.
거래일 하루 줄면 그만큼 심심해요. 공휴일은 줄어야 됨, 주식시장 쉬어야 돼서 별로입니다. 헐님이 공휴일을 없앱시다. 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약간 빨간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식시장이 쉬기 때문에 빨간 날이 되지 않는 것에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직장인의 마인드인가요? 제가 또 이렇게 여의도 출근 생활을 3주째 하다 보니까 뭔가 공휴일이 그렇게 좋고 또 평일에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 입장이 되니까 또 빨간 날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또 댓글 체크해 볼게요. 네, 서아하님이 크리스마스도 쉬는 날인데 재원절이 공휴일이 아닌 것은 좀 이상하죠. 달빛조각사님이 주식시장을 24시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24시간이요? 그러면 진짜로 정말 밤샘 투자를 막 하셔야 될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달빛조각사님이 문제 주세요. 맞출게요. 네, 문제를 달라고. 문제 재밌으셨나 봐요. 제가 그럼 내일 한번 문제를 준비해 볼까요? 네, 나르샤님이 주식하는 사람은 공휴일 별로 반갑지 않죠. 거북이 왕자님이 대단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네,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재원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조금 잠 깨워가는 시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후 시장에도 여러분 투자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도 몇 시죠, 여러분? 네, 1시 50분,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일찍 11시 20분에도 우마주에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